spotlight, I am hidden. Reaching out for your hands, can you feel me now? 안녕하세요, 아야입니다. 이제 3월에 접어들어서부터 기온이 진짜 확실하게 좀 차이가 나네요.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여기는 낮에 한 16도? 17도까지 올라갔어요. 오늘은 조금 떨어지긴 한데 확실히 이제 포근한 느낌이 나기 시작하네요. 오늘은 제가 차박 캠핑을 갈 건데 지인분이 장소를 제공해준다고 하셔서 그쪽으로 갈 거고요. 앞전에 한번 어떤지 보고 왔는데 마음에 들었어요. 바다도 이렇게 보이고 해가 질 때 진짜 예쁘게 지더라고요. 빨리 가볼게요. 출발 출발.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일단 가서 인사하고 커피 하나 사서 같이 이동을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장소를 제공해 주신 제 지인분이에요. 여기서 커피 한 잔 사들고 같이 이동을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사장님이랑 같이 차에 탔어요. 장소로 이동할게요. 빠이빠이. 짠.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요. 야호. 여기에 트렁크 짐 좀 빼서 넣어 놓을 거예요. 창고까지 마련해 주셨어요. 쭉 녹록길 따라 직진하시면 되거든요. 저기 가면 뭐 있는데요? 저쪽에 이제 경쟁사인 카페가 있는데 월프항이 딱 내려다 보여요 이게. 아~ 네, 가면 이갈에 닿다 보이고. 아~ 정말 좋아요 저쪽에. 아이고, 이 언제 빼노. 이 사장님은 가시고 저는 여기 창고에 짐 좀 옮기고 차박 세팅을 만들어야 되는데 옮겨볼까요? 오늘 차박할 사이트 정했어요. 여기 위치로 했고요. 처음에는 제가 여기 아래쪽에서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높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올려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난장판이네. 이제 내부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이거 1열과 2열 사이에 커튼만 달아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됐다. 바닥에 발포 매트만 깔아놓겠습니다. 전기 매트도 지금 그냥 깔게요. 파워뱅크를 어디나 뚫지? 이쪽에 두면 이쪽으로 전선을 빼야겠네. 마지막으로 블랭킷.
우여곡절 끝에 세팅을 다 완성했습니다. 또 오랜만에 차박 세팅으로 만들어 보니까 투싼도 크네. 컸었네. 진짜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차 바꾸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투싼 좋네. 우리 우주 다른 차 타려고 해서 미안해. 함께 하자. 내부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찰 수 있는 공간만 이렇게 발포 매트 깔고 위에 전기 매트 그 다음에 블랭킷까지 깔아놓고 높이 조절되는 테이블 파워뱅크 이것저것 들어있는 박스 있고 가림막이랑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느낌 괜찮지 않아요? 밑에 안 있고 위로 올라오기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여기 지대 자체가 꽤 높은 편이라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시원한 뷰여가지고 만족스럽습니다. 오늘 햇살도 진짜 따뜻해요. 와, 날씨 진짜 좋네. 따끔해서 봤더니 도깨비풀이 붙어있어요. 요렇게 보이나?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다리에도 묻었나? 뭐 한 거 묻었네. 여기도 있다. 이제 정리도 끝났으니까 배 좀 채울 건데 오늘은 아무것도 안 들고 왔고 시켜 먹을 거예요. 여기에 배달되는 치킨이 있다 해서 오늘은 치킨 먹을 거고요. 오늘 이곳으로 왔는 이유가 앞으로는 내려다 보이는 뷰에 뒤쪽으로는 바다도 보여가지고 뷰도 괜찮았고 무료 창고 대여까지 해주셔가지고 짐도 바로 넣어놓고 깔끔하게 차를 비울 수도 있었고 화장실 간이변기를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상가 화장실을 사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걸어야 되지만 그래도 화장실까지 해결이 돼가지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말 나온 김에 화장실 갔다가 주변에도 구경 좀 하고 전화해서 치킨도 주문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여기 뒤쪽에 바다 보이나요? 나는 잘 보이는데 그 뒤쪽으로는 바다까지 보이는 오늘의 사이트. 치킨 치킨! 우와 양념. 원래면 안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밖에 앉았어요. 그냥 비비큐 체어에 판때기 한번 올려놓고 또 나도 비비큐 체어에 앉아서 먹어볼게요. 바삭한 크리스피. 소스. 소스 찍고 진짜 꿀맛이다. 이번에 양념 이렇게 양념 처음에는 약간 달달한 머스타드가 맛있었는데 좀 먹으니까 물려서 소금에 밖에 바람 때문에 머리카락 너무 불편해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먹어야겠어요. 햇빛도 좀 눈부셔서. 양이 많다. 근데 거의 다 먹어가네. 살코기. 맛있어. 크리스피 맞나? 약간 그런 스타일 치킨인데 열심히 먹었더니 입천장이 다 까졌어요. 따갑다. 그래도 먹는 걸 멈출 순 없지. 자연에서 먹는 도시의 맛 완전 맛있다.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허리를 못 세우겠어요. 아 배불러. 안 눕자. 아야. 해도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저쪽 산으로 넘어가서 해가 지는데 그때 석양 져서 하늘 물든 게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제 좀 있으면 볼 수 있어요. 이걸로 바깥에 랜턴 하나 더 세워두려고요. 이거 나사 풀려가지고 고정이 안 되지 싶은데 없어졌어요. 여기가 빠졌네. 이제 해가 넘어가고 있어요. 안녕, 내일 보자. 제가 저 해가 다 내려가고 하늘 물들었을 때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내려가니까 이제 좀 추워진다, 공기가. 오. 가지마. 가버렸네. 고양이씨. 지금 길 따라서 산책하고 있는데 하늘이랑 바다 색깔이 너무 예뻐요. 완전 핑크랑 파란색이랑 섞여 있어요. 우와 예쁘다. 밖에 이제 점점 깜깜하다. 바람도 많이 불고. 제가 거의 캠핑장으로만 다녀서 이렇게 노지로는 거의 잘 안 다니고 노지를 가도 다니는 곳으로만 다니는데 오늘은 생판 낯선 곳으로 와서 약간 무서울 것 같아. 저도 좀 쫄보라서 괜찮겠지? 꼬마나. 그래도 오늘 추위에는 확실하게 대비를 해와서 일단 목도리 추우면 할 거고 핫팩도 있고 전기 매트도 있으니까 괜찮을 거고 그리고 또 있어요. 짜잔. 저번에 차마 캠핑 해보고 필요해서 하나 구매했습니다. 짠! 우무 신발이에요. 완전 따뜻하겠죠? 발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따뜻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라 해야 되나? 터신이라 해야 되나? 한번 신어볼게요. 오늘 드디어 개시를 하네요. 이렇게. 약간 비닐봉지 쓴 것 같은데 발 되게 따뜻하네 진짜. 맞아. 베고 자도 되겠다. 도깨비 풀이 잔뜩 붙어있다. 어디까지 붙어있는. 어쩐지 앉아있을 때도 엉덩이도 따갑더라. 아 근데 여기 정말로 깜깜하다. 지금 깜깜하다는 말만 몇 번 했는지 모르겠네. 향초를 피워서 좀 놀란 마음 릴렉스 좀 시켜야겠어요.
삐걱거리네. 오늘 이래가 자겠나? 바지도 입어야지. 수면 바지. 그냥 여기 위에 바로 입어야겠다. 분홍 소세지 같다. 나랑 싸우자는 건가, 바람아? 오늘은 하나도 안 추워요. 겨울 영하 날씨도 아니기도 하고 오늘 전기 매트도 있고 발에 신발도 따뜻하게 신어놨고 핫팩도 있고 패딩도 입고 있으니까 춥진 않아요. 이 바지도 지금 두 개 입었고 진짜 저번 차박에 비하면 완전 호화로운 VVIP 차박. 근데 밖에가 깜깜해지니까 가만히 있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너무 깜깜해. 그래서 좀 피곤하기도 하고 오늘은 일찍 자버릴까 싶어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출을 볼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잠을 잘까 싶어요, 오늘은. 제가 혼자서 캠핑을 다녀서 되게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무섭지 않으세요? 그런 댓글이 많았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답변을 해드렸는데 저도 무섭네요. 그냥 캠핑장 다녀야겠다. 이런 데는 못 다니겠네. 안 되겠네. 아, 나 쫄보다. 쫄보였구나. 자야겠어요. 뇌명상, 뇌숙면 그거 틀어놓고 빨리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날게요. 안녕. 굿나잇. 일어나니까 해가 저 위에 떠버렸어요. 처음에 눈 떴을 때 밖이 너무 밝은 거예요. 아, 큰일 났다 했는데 밝은 게 랜턴 켜고 자서 그렇더라고요. 6시쯤에 일어나가지고 아직 밖이 깜깜해서 더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많이 자버려서 진짜 세상이 다 밝아져 버렸네. 그래도 잠 푹 잘 잤어요, 따뜻하게. 괜히 막 그런 날이 있잖아요. 이불이 되게 보드랍고 푹신하게 느껴져서 일어나기 싫은 날? 오늘 딱 그 날이에요. 그래도 일어나야지. 더 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일어났습니다. 모닝커피 한 잔 끓여 먹고 아니면 그냥 커피 가서 또 사 먹을까요? 자연에서 느끼는 도시의 맛. 새소리 좋다. 커피 사려고 했는데 아직 오픈 시간이 안 돼서 기다리다가는 내가 목말라 죽을 것 같아서 커피 끓이고 있어요. 아 뜨거워. 조심조심.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다. 아 여기도 보면 조금만 손 봐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캠핑장 같은 거 해도. 어떻게 좀 푸시해볼까요? 푸시해가지고 잘 되면 나중에 돌 하나 해가지고 거기 내 이름 하나만 새겨달라 해야겠다. 아, 지금 이제 아침에 되니까 저기 산 뒤에서 큰 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좀 시끄럽네요. 오전에 계속 작업을 하실 것 같아서 저는 마무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어제도 좀 일찍 도착해서 여기서 즐길 만큼은 다 즐긴 것 같은데 나름 색다른 캠핑이었어요. 재밌었어. 들어가. 안 들어가 너.
창고에 넣어뒀던 침대 옮기고 캠핑 마무리할게요. 아이고. 이제 마무리 다 했습니다. 한참 옮겼어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날씨 좋아서 이제 차박 많이 할 수 있겠다. 안녕.